안녕하세요. 여자가 10년 어려지고 예뻐지는 펠트니스 다이어트 시간에 저는 김인수입니다. 네, 여러분, 펠트니스 다이어트. 네, 온몸 구석구석 온몸 섹션별로 근육을 짧아진 근육을 늘려줌으로써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다이어트 댄스법이거든요. 네, 동작동작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댄스 하체 동안 몸짱 만드는 하체 단련법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섹션별 자세한 설명을 오늘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하체 운동이에요. 네, 펠트니스 다이어트 댄스 시간에 정말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죠? 그렇죠.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세. 자세 가장 기본은 뭐야? 코어 근육을 잡는 거예요. 코어 근육 잡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죠. 안에 코르셋 근육을 코르셋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지금 저 한번 해볼게요. 자세가 망가지면 어떤 운동을 하든지 효과가 없고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네, C 커브. 이 동작도 잘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의 속옷 라인을 눌러주세요. 시작. 1, 2, 같이 해보세요. 3, 4, 5, 6, 7, 8. 어깨는 사선 아랫방향을 향해 주시고 쭉 당겨주시면 이것만으로도 정말 2, 3년은 젊어 보이세요. 어려 보이세요. 정말로. 그리고 배꼽은 쏙. 네, 배꼽 넣는 법 같이 저랑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네, 우리 몸에 활성화될 근육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배꼽 근육.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요, 배가 그대 대부분 나와 계실 거예요. 체지방 때문에 근육을 배 근육을 생성을 시켜야 우리 몸은 자꾸 S라인을 허리 라인이 타이트하게 쪼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쭉 해서 어떻게 C커브, 배꼽, 괄약근. 괄약근은 무엇이냐면 회원부리 수축을 시키시는데요. 이게 쾌겔 운동이거든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요,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갔다가 오신 다음에 실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건강에.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화장실 갔다 온 후에 이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죠. 시작. 저는 그냥 업, 속, 꽉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회원분들한테. 여러분, 업, 속, 꽉. 힙은 개입하지가 않아요. 힙은 그대로 두시고 이 상태에서 골반 운동 해볼게요. 무릎을 살짝 굽히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면 안 됩니다. 안쪽으로 말려 보세요. 안쪽으로 말리면 안 되고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네, 내 위에서 봤을 때 내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에 맞춰 생각하시고 쭉 그렇게 되면 요 대퇴부가 살아나요. 대퇴부가 단단해져요. 이 상태에서 업속곽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골반을 위로.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좀 어려워요. 뭐냐면 이렇게 허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허리를 쓴다는 것은 상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 상체는 그대로 홀드 하시고 하체만 1, 2, 3. 그러면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 골반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잘못하면 허리가 아프지만 잘하면 정말 허리 건강이 좋아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서 그래요. 왜? 안 하시니까 그 부위의 근육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엉덩이가 뒤로 너무 많이 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노노 안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그네를 타는 거예요. 시작. 오른쪽 갔을 때 오른쪽 힙에 긴장하세요. 또 왼쪽 갈 때 왼쪽 힙에 긴장하시고 완. 긴장하는 것도 처음엔 느낌을 모르시다가 하시다 보면 아시게 돼요. 이것을 몇 카운트 하죠? 네 번. 그러니까 32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여덟까지 세시고 이렇게 32카운트 하신 다음에 그대로 무릎은 그 자리에 계속 홀드 있으셔야 돼요. 무릎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가슴 업 하시고 두 번째 꽉. 네, 힙을 잡았다가 놔주세요. 지나치게 뒤로 놔주시면 요추에 무리가 되므로 힙과 괄약근을 조이고 그대로 놓는 거예요. 시작. 원 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힙과 괄약근에 집중하셔야 되고 배꼽이 쏙 집어넣고 업속과 가슴이 C커브 만드는 거는 기본이에요. 원 앤 투 앤 쭉 이완 쭉.
이 동작은 수시로 실시해 주셔야 돼요. 수시로. 어? 이걸 좀 빨리 해볼게요. 이번엔 탁 치는 거 시작. 원, 투, 쓰리. 독립되어 있어요. 각각 느낌이 독립돼. 같이 가면 안 돼요. 준비 시. 이것은 하나, 둘, 셋.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대로 홀드 하시고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네, 투, 쓰리, 포. 이것을 몇 카운트? 32 카운트 하십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대로 유지하시고 지금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대퇴부하고 힙이 지금 긴장되어 있어요. 이때 근육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완전히 중간에 확 풀어버리면 왜 물도 100도까지 올라가야 끓잖아요. 물 끓기 전에 꺼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장을 유지하고 그 느낌 유지하세요. 아, 힙 아파. 아, 허벅지 아파. 이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 다음 배꼽 유지하시고 골반을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세요. 원, 투, 쓰리, 포. 이때 무릎이 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무릎 고정해 주시고 원. 이것도 32 카운트.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골반의 혈액순환, 여성기관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는, 그렇죠, 회음부 잡고 하세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업.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하면 땀이 쫙 올라와요. 안에서부터 이 속에 뭐 스펀지를 딱 누르면 물이 샥 스며드는 느낌, 혈액순환이 쫙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요. 지금 더욱 힙과 대퇴부가 막 수축되고 근육이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앉는 건데, 여러분 앉을 때 어떻게 앉으시냐면 이렇게 앉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앉으셔. 그럼 그게 아니, 그렇게 되면 무릎만 아프죠. 그리고 앞벅지가 나와. 몸매를 망쳐버리는 거야. 어떻게? 뒤로 힙에 집중을 하셔야 돼. 그 힙 느낌을 잘 파악하셔야 돼. 여러분 항상 내 힙 느낌 느끼기. 그게 숙제예요. 내 힙의 느낌을 느껴라. 힙의 느낌을 느끼면서 쭉 앉아주세요. 수직으로 그대로 앉아. 배꼽을 집어넣고 수직으로. 위에는 수직으로 내려앉고 뒤로 힙 느낌으로 뒤로 쫙 가면서 쭉 무릎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쭉 앉아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정강이 잡으시고요. 신 앞에 하고 허리를 쭉 펴시고 배꼽 집어넣은 상태에서 힙 위쪽 중둔근을 자극해서 네, 힙을 예쁘게 하는 운동이에요. 네, 동안 몸짱의 비결은 하체에 있어요. 힙에 있어요. 힙. 그러니까 힙에 집중해서 이거를 또 32 카운트 같이 해보세요. 시작. 1, 2, 3, 4, 5, 6, 7, 8. 상체 움직이지 말고 2, 3, 4, 힙만 5, 6, 7.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3, 4, 5, 6, 7. 힙에 긴장이 오고 있어요. 3, 4, 4, 2, 3, 4, 5, 6, 7, 8. 오, 네, 쭉. 팔로, 팔꿈치로. 어떻게? 팔꿈치로 다리를 벌려주시고, 가슴 펴고. 네. 특히 이 스트레칭 굉장히 좋은 게 뭐냐? 항상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이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아요. 서해부하고 대뇌전근에 쭉 짧아질 근육을 스트레칭 하시면서 산소가 확 공급되거든요. 네. 위를 보시고 입으로 네, 스트레칭 동작 하시고 손바닥 무릎 쫙 펴서 어디 다리 뒤쪽을 이번엔 스트레칭 해주신 거예요. 운동하신 분의 운동하신 다음에 스트레칭은 필수니까. 그러면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 땐 턱 들고 등 누르고 배꼽 하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항상 뭐 있죠? 쭉 키 크기 운동. 키 크기 운동 쭉 하나 둘 셋 하고 쫙 한 바퀴 돌리고 마무리했어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정말 10년 아니면 더 그 이상 어려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들으시고요. 패트니스 댄스 다이어트 하실 때 꼭 그 원칙을 꼭 지켜서 해주시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10년 더 이상 젊어지고 어려지고 예뻐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많이 반복하시는 거 저랑 약속하세요. 네, 저는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